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. 영화에 보면은 네. 영화에 그 작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거 지금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요. 그 환경만 틀려질 뿐이지 뭐 창고 같은 데서 하는 사람 하잖아요. 네.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나 어디 한 센터를 잡아놓고서 네. 핸드폰 다 뺏고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똑같이 해요. 지금도 여러분들. 그쵸. 자, 그걸 통정권에 네이버 미니 영화 작전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요. 그쵸, 레인보우 님. 그거 똑같이 맞아. 합니다. 저도 여러분. 재밌게 봤는데 두 번 봤는데. 스텝만 거기서 보면 인원만 작을 뿐이지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그죠? 실제로는 시청이 크면 클수록 알바생이 많아요. 알바생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거기 네. 진두지휘하는 블랙은 한 명이 있다. 한 명이 있어서 밑에 사람들을 두고서 그때 작전을 시작할 때는 요 땅 할 때는 딱 모이고 이제 막말로 이제 끝났다. 꼭대기 네. 나왔다. 여기 나왔어. 그러면 이제 다 털고 정리하고 휴가. 근데 또 이런 놈들도 있어요. 반대로 여기서 또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. 뭐? 공매도로. 야, 돼지주가 야, 공매도 때려. 먹은 거 공매도로 또 먹어야지. 그리고 일을 하는 회사도 있다 없다? 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윗방, 아랫방을 두 가지를 공매도가 연관이 돼 있는 경우는 양방을 다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? 있습니다. 여러분들. 내려오는 쪽 외국인만 전문으로 하잖아요. 우리 자료에 보면은 개인들 명단은 안 나와요. 큰손들은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뭐 기관이니까 그쵸? 기관이 뭐 JP모건이고 이렇게 딱 한 단체로 들어오는 부분이 나오니까 걔네들을 네. 주셔야지 세력이 여기서 한다 안다 세력도 해요 여러분들. 정말 돈에 지독한 대주주들은 반대 매매도 한다 안다 두 가지 병행해서 한다 여러분들. 머리에다 두시고요. 그래서 네. 내가 준비한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네. 여러분들도 이제 공매도 해야 돼. 그리고 코인은 좋은 게 뭐냐면 선물을 여러분들 되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. 나도 나쁘게 생각해요. 근데 코인 선물을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 주식처럼 움직일 수 있게 퍼센트를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선물이 있어요. 코인은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꼭대기 나와 그냥 코인 시세 떨어질 만큼 떨어지는 데는 내 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선물을 하면 되니까요. 주식은 내가 이제 상품이 이제 하나 더 생겨서 너무 기분 좋아요. 대주 거래를 하면 되는 거고 코인은 선물로 주민님이 코인도 지금 기회인 것 같아 하고 싶었어요. 잘 아시네요 네. 주민님이. 코인은 떨어지는 쪽도 이제는 선물로 여러분 뭐 10배, 20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대1 1대1 예를 들어서 100대 100 100대 100 예? 이걸로 네. 하시면은 안전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요. 이제는 네.